저희가 가지고 있는 숲 체험 분야는 저희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치원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숲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힐링을 돕고 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숲에서 성장하는 과정도 좀 많이 가지고 갈 거고요. 또 크는 아이들한테 인지적인 거, 정서적인 거, 또 아이들이 숲에서 누릴 수 있는 사회성이라는 것도 같이 가지고 가려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건강 트래킹이라고 해서 기존의 트래킹과는 조금 다르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건강하게 트래킹을 즐기자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걷기를 진단을 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들의 걷기와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더군다나 그것을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정원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정원은 꽃을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는 지역 주민이 멀리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가까이 꽃을 만지고 가꾸면서 정서적인 교감을 하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숲은 아이들에게는 자연의 학교이고요. 어른들에게는 치유의 공간이고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마음의 휴식 같은 공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동행자로서 활동을 하며 함께 하고자 합니다.